눈이 6호, 와우, 12번이나 했어? 아, 지금 하는 게 하다 왔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좋아요. 왜요? 이거 세모예요? 어? 왜 이거 세모예요? 아, 그럼 왜 세모일까? 보자. 그 왜 세모인지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예빈이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말 뜻으로 뭐 쓰는 거지? 아니, 한글로 뭐라고 써있냐고. 그것은 괜찮아. 그것은 괜찮아, 그렇지. 네. 근데 예빈이가 쓴 건 뭐야? Are you okay? Are you okay? You가 무슨 뜻이야? 너는. 어. 그것은 괜찮아 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너 라는 말이 필요해, 거기? 아니요. 필요 없잖아. 네. 그럼 뭐예요? 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것은 괜찮아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 그거 오모지. 그것은 괜찮아. 안 믿어지시나 보네. 아, 이거 뒤에 적어야 될 거예요? 어? 어? Yes, 뒤에 적어야 될 거예요. 일단 보자, 뭐. Yes, 뒤에 뭐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나?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맞다고 했잖아. 그래, 예스라고. 어, 맞잖아요. 맞잖아. 어? 뭐가? 너는 괜찮니? 어, 너는 괜찮니? 맞잖아요. 어, 근데 거기에 뭘 쓰는 거야? 너는 괜찮니 쓰는 거야? 아, 그것은 괜찮아. 어, 아니. 없어요! 어, 그것은 괜찮아가 없어? 아, 있어요. 어, 그것은 괜찮아가 뭐래? 여기 또 이쪽 오케이. 어, 이쪽 오케이. 어, 맞네. 그렇죠? 네. 선생님 잘못한 거 아니죠? 자, 말하기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빈이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너는 어떻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 나는 어때? 아니면 아니 난 그렇지 않아. 계속해서 지금 연속해서 어떤 시로 어떤 시로 만드는 문장을 계속 배우고 있어. 좀 이따가 하다시를 쓰는 문장도 배울 거야. 네,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묻고 싶으면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네, 그래서 happy의 뜻은? 행복하니. 행복하니입니까? 하다. 행복하답니까? 네, 행복한이란 어떤 시죠? 그쵸? 그 다음에 are의 뜻은? 너는 아니고. 니. 이다죠, 이다. 이다? 이다라는 뜻이고. you는? 너는. 너는. 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뭐라 그래요? 비동사 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are의 뜻은 이다이지만 지금 are you니까 묻는 느낌 들어? 묻지 않는 느낌 들어? are you?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다 라는 뜻인데 묻는 문장에 사용됐으니까 이니 라는 뜻이 이니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니? 라는 뜻이고요. are you happy 말고 You are happy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행복하니? 어? No, you are happy도 너는 행복하니고 Are you happy도 너는 행복하니고 똑같아? 네! 어, 다시 생각해볼까? 네? You are happy는 무슨 뜻일까? 너 행복하다. 그렇죠. 너는 행복하다라는 뜻이죠. You are happy는 너는 행복하다. 그리고 happy의 뜻은? 행복한. 행복한. 원래는 무슨 시인데? 어떤.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그래서 be. 이걸 be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다 똑같아. be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뭐가 된다? 하다시. 어떻다라는 하다시가 된다. 됐습니다. 그리고 be의 모습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you를 만나면 뭐가 되고 are가 되고 I를 만나면 I am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he나 she나 is을 만나면 is. is가 되죠. he is, she is, it is 되죠. 뜻은 다 똑같다. 이다 라는 뜻. 됐습니까?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다. You are happy는 너는 행복하다인데 내가 필요한 말은 너는 행복하다? 라고 묻는 사람 있어? 아니요. 너는 행복하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you are, you are, you are 하다가 are you? 하면 묻는 느낌 드니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됐습니까? be 동사의 위치를 바꿉니다. am, are, is의 위치를 바꿉니다. Hey. Are you happy? 네, hey, 그랬더니 그래 나는 그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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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생략된 말? Yes. Yes. Are you happy? 라고 물었죠? Are you happy? 라고 물었는데 행복하니까 뭐라 그러던가요? Yes. Yes. 물론 yes 하고 끝내지만 yes. I am. Yes, I am.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am. Yes, I'm happy. I의 뜻은? 나. 나는. 눈. M의 뜻은? 글렀다. 이다. Happy의 뜻은? 행복한. 행복한. 그럼 합쳐지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Yes의 뜻은? 맞다. Are you happy? 너 행복하니? 라고 물었으니까 Yes, I am happy. 그래 나는 행복하다. 근데 어차피 해피라고 상대방이 물었으니까 얘는 뭐 이렇게 생략해야 된다. 됐습니까? Yes, I am. Okay, yes, I am. Are you happy? Yes, I am happy. 그래서 넌 슬프니? Are you sad? Are you sad? Are you sad? Sad의 뜻은? 슬프. 슬프. 슬프? 슬프. 뭐? 슬픈. 슬픈? 다. 슬프다? 슬프다. 어, 무슨 시죠? 하다시. 하다시. 그래서? 그래서 sad의 뜻은 뭐? 슬픈. 슬픈이라는 뜻이죠. 그쵸? 슬프다. 네. 슬프다가 아니고 슬픈이라니까? 네. 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문장이 된다고요. 어떤 시만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한데? 비동사가 필요한데 물어야 되니까 you are 하는 거 말고 뭐? Are you? 하면 묻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Are you 어떤? 하면 너는 어떤 니가 되는 거예요. Are you 어떤 시? 하면 너는 어떤 상태니? 너는 어떤 니?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이 책을 시작할 때 얘기했죠. 지금 예빈이가 배우고 있는 게 뭐다? 어떤 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happy도 어떤 시, sad도 어떤 시네요. 됐습니까? Are you sad? You sad? 네, 그래. 나는 그래. 나는 슬퍼. Yes. Yes. Yes, I am. Yes, I am. I am sad. I am sad. Sad. I am은 줄였을 수도 있죠? 줄여서 쓰면 어떻게 돼요? I am. I am 줄였으면 I am. I'm sad. I'm sad. I'm sad. I'm sad. 그러니까 들어볼까요? Yes, I am. I'm sad. 뭐래요? I am sad. Yes, I am. I'm sad. Yes, I am. I'm sad. I'm 뭐예요, 줄임말? I am. I am 줄임말이고 sad는 무슨 뜻이라고? 슬픈. 응,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중에서 뭐가 됐다? 슬프다. 하다 시로 바뀌었죠. 슬픈다. 오케이, 그래서 넌 무섭니?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네.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오케이, 그래서 scared의 뜻은 무서워. 무서운 뭐 겁먹은 이런 뜻이죠. 다 같은 뜻이죠. 무서운 겁먹은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케이. Yes, are you scared? 너 겁먹은 뭐? 그녀는 겁먹었니? 하고 싶으면 이건 뭘까요? 이런 느낌이죠. Is she scared? 그녀는 겁먹었니? Is she scared? 그녀는 겁먹었다는 뭐예요?
그녀는 겁먹었니? 말고 그녀는 겁먹었다. She is scared. 그녀는 겁먹었다. 라고 묻지 않는 말이고 Is she scared? 그녀는 겁먹었니? 묻는 말이고 뭔가 똑같은 규칙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네. 오케이. Are you scared? 네, 그랬더니 아니, 난 그렇지 않아. 난 겁먹지 않았어. No. No. I'm not. Scared. 그렇지. I'm not scared. 그렇죠. Okay. 아니 그렇지 않아. No, I'm not. I'm not. I'm not scared. I'm not scared. Okay. Scared. No, I'm not. I'm not sc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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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No, I'm not. I'm not scared. 됐습니까? No, I'm not. I'm not scared. Okay, 놀랐냐? Are you surprised? Surprised. Surprised? Surprised. Are you surprised? Surprised. Surprised. Huh? S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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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surprised. Surprised. Are you surprised? 너 놀랐냐?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Okay, surprised. 놀랐니? 놀란. 그렇죠. 이제 좀 알겠죠. 놀란이라는 어떤지. 또 합치면 원래는 you are surprised. 하면 너는 놀랐다가 됐는데 물어야 되니까 you are 말고 뭐 한다. Are you surprised? 하면서 놀랐니가 된 거예요. Are you surprised? 네, 아니 난 놀라지 않았어.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놀라지 않았어. I am not surprised. I'm not surprised. Okay,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 거예요. Surpr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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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not. I'm not surprised. 네, 한국 사람들 처음에 이런 surprised 이런 발음 조금 연습해야 되죠? No, I'm not. 오, I'm not surprised. 깜치고 있다. 자, 됐고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단어. 안녕하세요. 네, 얘는 어떻게 읽는지 뜻이죠? 소리는?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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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마찬가지. 여기 형이라고 써 있는 건 어떤 시라고 했어요? 네. 어떤 화나? Angry. Happy. Happy. 맞나? 오케이. 여기 세우시고, 네, 잘 진행하세요.